헤이든 스튜디오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네 번째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에는 디자인 작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눈금자와 안내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먼저 눈금자와 안내선의 사용법을 꼭 익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패션 도식화용 바디 템플릿은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다운로드 하세요.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눈금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금자는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눈금자 표시를 선택한 뒤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메뉴바에서도 눈금자를 선택하여 생성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. 눈금자의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 개인 작업의 특성에 따라 익숙한 단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저는 센티미터로 설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옵션 의 하단에는 전체 눈금자 또는 대지 눈금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. 기본 설정은 전체 눈금자로 되어 있지만 대지 눈금자로 변경하면 선택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눈금자의 시작점이 바뀌어 아트보드 안에서의 디자인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눈금자는 대지 눈금자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눈금자의 기준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눈금자 상단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바디 템플릿에 드래그하면 기준점이 넥 포인트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안내선과 함께 사용할 경우 실제 사이즈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준점을 다시 원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간단히 눈금자 상단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눈금자에 이어 안내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내선이란 텍스트나 그래픽 오브젝트를 더욱 정확히 정렬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인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일러스트레이터 캔버스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 안내선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눈금자에서 드래그하는 것입니다. 좌측의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후 드래그하면 아트보드의 수직 안내선이 생성됩니다. 마찬가지로 상단의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클릭 후 드래그하면 수평 안내선이 생성됩니다. 두 번째로 안내선을 아트보드 안에서만 보이도록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구 패널에서 아트보드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하여 활성화한 다음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내선을 아트보드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안내선을 직접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툴이나 선분 도구를 활용해서 직선을 그린 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안내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. 도형이나 그림을 그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안내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. 만들어진 안내선은 길이나 모양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. 변형 방법은 도구 패널에서 직접 선택 도구 또는 고정점 도구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클릭하여 원하는 길이나 모양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.
안내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안내선을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눌러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안내선을 숨기거나 다시 표시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잠글 수도 있습니다. 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안내선을 숨기면 디자인 작업을 안내선 없이 볼 수 있으며 다시 표시하려면 동일한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선 표시를 선택하면 됩니다. 안내선을 잠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디자인 작업 시 안내선이 함께 선택되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보기를 클릭하여 동일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 적힌 단축키를 활용하여 키보드만으로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눈금자 및 안내선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눈금자와 안내선은 디자인 작업 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므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사용법을 꼭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디지털 패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